초등 4년 차에서 진행한 아두이노 코딩 로보틱스 수업이죠. 그러니까 이 진한 이거 초록빛 진초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로보틱스 수업인데 요 수업 초등 4년 차 수업은 이전에 구글 블록스와 아두이노 기초를 거쳐서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초등 3년 차의 아두이노 수업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회로도를 구성을 해봤는데 온갖 것을 다 만들어보죠. 다 만들어보는데 그걸 이제 실제 하드웨어로서 한번 전기자동차를 만들어보는 것이 초등 4년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자동차라고 해서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 자동차와 같이 그렇게 아주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물론 이제 모형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electric vehicle 하고 근데 그냥 일렉트릭 비켈이 아니고 모형 모델이라고 할까요? 혹은 리모트 컨트롤 카, 리모트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건데 기본적인 구성은 이제 차체를 이용하고 그리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제 가는 자율주행이 좀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 겁니다. 자율주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공부하지 않고 단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서 자율주행 모듈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탑재를 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수업이 될 겁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전기자동차 구글 전기자동차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자동차의 초기 버전 딱 요것의 초기 버전입니다. 모형차로 이걸 만들어 볼 텐데 물론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형으로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큽니다. 조금 크게 해서 전기자동차를 아두이노 보드로서 제어하는 바퀴 4개의 움직임을 제어할 겁니다. 제어해서 방향전환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되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인공지능 모듈은 빠진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 보는 것이 초등 4년차의 전기자동차 만들기입니다.